네,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LG생활건강을 준비하셨는데 이 LG생활건강은 중국에서 매출이 좋지 않고 실적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주가도 지금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오늘 좀 자세하게 좀 분석을 해보는데요. 1분기 실적은 좀 어땠습니까? 네, 다들 LG생활건강을 엄청 믿으시고 계시고 믿을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꾸준히 간 게 손에 꼽기 때문에 5개나 되려나요? 삼성전자 포함해서. 지금 11,900원에서 시작해서 20년 동안 178만 4천 원을 갔으니 장기 투자의 어떤 대명사였고 언제 들어가도 너 LG생활건강 투자하면은 실패 안 한다. 그 전까지 그렇게 맞았습니다. 금융위기도 있었고 뭐 서브프라임 위기도 있었고 다 거쳐왔는데 9.11 테러 뭐 이런 것들 다 거쳐왔어도 LG생활건강은 큰 타격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5년선이라는 선을 타고 계속 상승을 했죠. 5년선이 깨진 적이 없어요. 2020년 3월 달에 코로나 팬데믹 때도 5년선이 안 깨졌습니다. 네. 정말 대단한 상승세라고 할 수가 있겠죠. 2001년부터 그 수많은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년선을 종가로 깬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1년도. 근데 코로나 팬데믹도 넘겼는데 2021년도 들어서 위드 코로나가 시행이 되고 지금 화장품이 위드 코로나가 시행이 되면은 잘 될 거라고 예상을 다들 하고 있는 가운데 급격히 빠지니까 지금 엄청 당황하는 지금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사람이 뭐 예전에 맨날 뭐 변했다면은 믿지 않겠지만 20년 동안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때리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뭐 그 20년 동안 빅피처를 그려가지고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는 지금 기업이라 다르잖아요. 그래서 너무 지금 당황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렇게까지 될까? 그 100만 원까지만 갈 때만 해도 야 100만 원이면은 LG생활건강 역사적으로 야 이거는 절호 얘기 아니야? 그 100만 원에서 120개월 선이 무너져서 추가 하락이 나와버리니까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대응할 수가 왜냐하면 100만 원을 거의 약간 마지지수 때 마지노선으로 생각했었던 분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178만 4천 원에서 78%가 빠졌으면은 야 LG생활건강이 80%가 빠진 역사가 있냐? 야 이거 올인해야 된다. 근데 그 100만 원하고 120개월 선이 무너지니까 지금은 거의 약간 포기 상태죠. 설마 LG생활건강이 망하겠어? 뭐 그런 지금 그냥 그렇게 됐어요. 지금 그 사실은 자발적인 장기 투자자가 공략하는 종목이었는데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자가 생겼어요. LG생활건강도. 비자발적인지. 네. LG생활건강은 사실 그냥 자발적인 장기 투자였거든요. 이게 그냥 비자발적이 생길 수가 없는 게 한 번도 종가상으로 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비자발적으로 물릴 수가 없어요. 언제 사더라도 조금 있으면 신고가를 갔기 때문에 손해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자가 발생될 수가 없었는데 갑자기 2021년부터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자가 발생되는 상황이 굉장히 그 생소한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 그 수많은 일이 있었는데 지금의 이 상황이 그 20년 동안의 수많은 상황보다 최악의 상황인가? 그러니까 그런 의아함도 갖고 있어요, 사람들이. 일단은 화장품 쪽이 퍼포먼스가 안 나온다는 게 가장 결정적인 것 같습니다. 매출 비중의 55%가 화장품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결국 그 메꿀 수가 없나. 그러니까 존슨앤존슨이라는 미국의 회사가 있지만 사실 존슨앤존슨도 우리 뭐 생활용품도 있죠. 베이비 로션부터 시작해서 크림까지 그리고 의약 제약 부분도 있죠. 화장품 부분도 있어요. 근데 존슨앤존슨이라는 그 회사랑 LG생활건강이랑 우리는 사실 우리나라 기업이라 한국의 존슨앤존슨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 주가는 너무 차별화되고 있거든요. 나스닥은 뭐 맨날 빠진다고 하고 있는데 존슨앤존슨은 신고가라. 아 우리나라도 이렇게 방어적인 그 능력을 갖고 버텨줄 줄 알았더니만 안 된 것이 아무래도 화장품 부분이 컸던 것 같습니다. 매출액이 40%가 감소했어요. 6,996억 원이 나왔고 영업이익은 더 많이 감소했습니다. 73% 감소했고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식용유나 밀가루 지금 대란이 일어나고 있죠. 소맥이 오르고 식용유 팜유 가격이 오르고 근데 지금 화장품도 결국 원료가 곡물에서 나온 원료가 많아요. 뭐 옛날에 스킨푸드가 피부에 양보하세요 하면서 푸드를 스킨에 접목을 시켰죠. 그런 거가 아주 특별하게 마케팅을 하는 거지만
화장품에 곡물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곡물 가격 인상이 여기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특히나 면세 채널은 70% 가까이 감소를 했습니다. 1682억 원. 중국 사업, 중국 시장, 현지 시장은 32% 감소를 했고요. 내수는 16%밖에 감소를 안 했어요. 결국은 면세 채널에서 완전히 망가진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면세 채널이 망가지는 거는 LG 생활건강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죠. 네. 특히 후를 제일 많이 팔았기 때문에 후 면세점하고 중국 시장이 면세점에서 72%가 깎였고요. 중국 시장에서 38% 깎였습니다. 그다음에 또 숨이 면세점에서 43%, 중국 시장에서 29% 감소했습니다. 생활용품이랑 지금 요 그 음료 부분에서 선전했지만 매출 비중의 55%가 화장품이라 그 부분을 꺾지는 못했어요. 생활용품은 엘라스틴, 이 지금 이것도 저기죠. 위드 코로나 수혜주죠. 머리 안 감다가 이제 나가면서 까무니까. 그래서 엘라스틴 잘 됐고 피지오겔 잘 됐고. 근데 여기에도 화장품의 글리세린 원료가 팜유입니다. 팜유 가격이 지금 급등했죠. 뭐 인도네시아 그 팜 농장 그 수출 제한도 있었고 옥수수 전분 오일 이거 다 화장품 원료라 저 옥수수 가격이랑 다 오르고 있죠. 팜유는 비누 샴푸 생활용품에 사용됩니다. 전반적으로 마진이 다 떨어졌고요. 음료 부분은 홀로 선전을 했지만 매출액 3,927억 원, 영업이익 514억 원인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9.9% 증가, 영업이 2.6% 증가입니다. 유일하게 음료 부분이 선전을 했지만 가장 비중이 적다는 것. 그래서 전체 부분의 영향을 가장 적게 할 수밖에 없었고요. 코카콜라가 굉장히 선전을 했고요. 코카콜라, 그다음에 몬스터 에너지는 또 두 배 성장. 에너지 음료 시장의 성장은 계속 대단하고요. 코카콜라를 몬스터 에너지가 인수를 했기 때문에 그 두 개가 지금 다 같이 잘 되고 있죠. 그리고 비탄산 음료에서는 또 지금 여름 수혜주, 파워에이드, 토레타 이런 것들이 성장을 하고 지금 이 부분에서 성장을 했지만 그 비중이 약한 게 좀 아쉬웠다. 그래서 LG생활건강은 결국 매출 비중의 55% 차지하는 지금 화장품 그리고 면세 채널이 붕괴되면서 네, 이런 지금 뜻밖의 상황에 20년 만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위기가 지금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맞이하지 않았던 위기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네, 이 화장품 파트가 이 면세점과 중국 시장에서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요. 상황을 조금 더 좀 알아볼까요? 네, 면세점에서 주로 판 게 최고급 라인입니다. 더 후에 천기단. 이게 청기단 아이크림 에센스 앰플 왕후 세트가 71만 원짜리가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왜 후가 뭐 차석용 매직 하다가 요즘에 갑자기 타이틀이 바뀌었죠? 차석용 매직 꼬꾸라진다. 뭐 차석용 매직이 독이 됐나? 네. 태세 전환이 엄청납니다. 차석용 매직으로 뭐 아모레퍼시픽 석영배 회장의 뭐 지금 그 부분을 꺾었다 뭐 이거 차석용 돌풍을 엄청 뛰었는데 지금 갑자기 또 그거를 독이 됐다고 하는데 그때만 해도 독이라고 얘기한 사람 한 명도 없었죠. 면세 채널을 팠고 여기를 잘했던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 매장의 면세점의 줄이 별로 없었던 이유는 따이꿍들에게 개수 제한을 뒀기 때문이고요. 근데 항상 더 히스토리 오브 후 여러분들 면세점 가셨을 때 왜 이렇게 더 히스토리 오브 후에 저렇게 줄을 서 있는 거야? 그리고 엄청나게 3개, 2개씩 박스 들고 있죠. 그 개인이 그렇게 사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다 보따리상이죠. 근데 왜 그 더 히스토리 오브 후에만 그렇게 줄을 많이 서 있었는가? 더 히스토리 오브 후는 따이공한테 개수 제한을 안 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책의 효과도 있죠. 아모레퍼시픽 설화수는 끝까지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서 개수 제한을 둔 겁니다. 마치 샤넬이나 에르메스처럼. 근데 LG생활건강은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차석용 매직의 그 정책하에 개수 제한을 푼 거예요. 그러니까 따이꿍들이 막 사갔죠. 그러니까 더 히스토리 오브가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를 꺾은 거예요. 그래서 설화수가 겉으로는 뭐 그 점유율이 뒤져서 자존심이 상한 것 같았지만 자기네는 그런 정책을 했다는 핑계를 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게 독으로 돌아온 거죠. 사실 뭐 독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것도 그런데 상황이 나빠지니까 독이라고 하는 거죠. 좋았으면은 이걸 또 독이라고 했겠습니까? 꿀이라고 했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따이꿍이 이렇게 많이 사가다 보니까 지금 영향력이 높아져 버린 거죠. 설화수를 꺾고 더 히스토리 오브가 1등으로 올라간 것까지 좋았는데 그거를 다 따이꿍이 사간 거기 때문에 따이꿍이 입김이 세진 거예요. 야 우리가 너 설화수보다 많이 사가지 않았냐. 지금 어렵지. 그럼 우리 할인해줘. 그래서 할인을 많이 해달라고 했으나
LG생활건강도 여기서 만약에 1000기단 상품 71만 원짜리 팔고 있는데 여기서 할인을 해버리면 그 명품 회사들이 할인을 잘 안 했던 이유도 그거예요. 할인을 아예 안 하고 2월 재고가 발생돼도 불에 태우는 한이 있어도 소비자들한테는 안 줬거든요. 그거는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인 거예요. 뭐 요즘에야 뭐 샤넬이나 이런 할인을 하고 있지만 옛날에는 할인을 죽어도 안 했죠. 소각을 했습니다. 그거를 비싼 걸. 왜냐하면 이미지 관리 때문인 거죠. 그래서 결국 LG생활건강도 거부했습니다. 더 이상은 할인 안 된다. 그래서 다 떠났어요. 따이꽁들이 안 사요. 그래서 면세점 채널의 매출 하락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이고, 그리고 2017년 이후에 사드, 이게 컸죠. 결국 중국 사업에 지금 굉장히 그 비중이 높은 경우에는 중국의 이 부분이 너무 시달림이 세요. 사드 사태 이후에 계속해서 목리를 부리고 있습니다. K-뷰티의 중국 시장에서 위상 하락. 이게 사실 더 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따이꿍에 대한 이 보따리상 이 부분은 만약에 면세 채널이 지금 뭐 여행이 좀 다시 활성화돼서 그거 살짝 지금 조금 없앴더라고요. 그 PCR 검사를 뭐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 그것도 사실 신속 항원 검사도 자기 자가 검사 키트로 하는 거 아니고 전문가용 그 병원에 갔는데 PCR 말고 신속 항원 검사도 인정해준다 이거예요. 근데 그걸 풀렸는데 어쨌든 더 많이 풀어야 되긴 하는데 그게 풀리면 이제 면세 채널이 좀 활발해지면 이 부분은 해결이 되는데 만약에 면세 채널이 활발하게 해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K-뷰티 자체의 위상 추락의 문제라면은 안 돌아와 버리는 거죠. 면세점이 되기 시작했는데 K-뷰티가 이미 외면을 당하는 상황이라 그건 더 큰 문제 거죠. 어쨌든 사드 보복으로 이렇게 밀어내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굳어지면은 굉장히 큰일인 거죠. 이게 더 큰일이에요, 지금. 소비자의 소비 패턴도 바뀌었어요. 로드숍에서 사다가 편집숍 같은 HMB가 이제 항상 일본, 한국, 중국이 한 10년에서 20년 사이를 두고 발전 단계가 똑같이 따라가거든요. 우리나라가 일본을 따라가고 중국이 일본을 따라가요. 우리나라는 이미 올리브영, 랄라블라 이런 거 인기 있었던 초기 국면이 지났죠, 이미. 근데 여기 이제 HMB 스토어가 이제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 HMB에서 사다 보니까 HMB에서는 1000기단 71만 원짜리를 안 팔아요. 올리브영이나 랄라블라에서 그런 거 안 팝니다. 근데 이제 로드숍이 지금 다 봉쇄되고 상하이가 봉쇄되고 베이징이 봉쇄됐는데 로드숍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명동에 이런 리퍼블릭 이런 거 안 되잖아요. 네이처 리퍼블릭 이런 거. 그래서 이 HMB 스토어로 재편된 게 굉장히 경쟁력이 약화된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면세점 라인에서 따이꿍의 그 목리, 그다음에 그 2017년 사드 사태 위에 K-뷰티의 중국 시장 위상 하락.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화장품이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화장품을 둘러싼 여러 여건이 정말 좋지가 않은데요. 자, 그러면 속절없이 이렇게 하락만 하고 있을 건가요? 반전의 계기는 없나요? 일단은 20년 선이라는 선에 닿습니다. LG생활건강이 상장된 지 20년이 돼가지고 20년 선이 이제 생겼습니다. 현대차나 뭐 이런 것들은 건설회사, 오래된 것들, 상장이 막 80년대에 이루어지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20년 선이 이미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20년 이동평균선이 예전에 그려져 있었겠죠. 그런 것들은 이미 20년 선을 기점으로 해서 초장기 투자가 가능하느냐 안 가능하느냐를 가를 수가 있어요. 근데 LG생활건강이 이제 생겼기 때문에 생긴 지 얼마 안 됐더라도 20년 이동평균선의 의미는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이동평균선이 지금 다가왔죠. 그래서 지금 이런 어떤 스토리들이 만약 먹힌다면은 기술적으로도 반전할 구간에 있긴 합니다. 지금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거를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왜 우리나라 건설주는 도대체 죽어도 안 가는 것인가. 88년 서울 올림픽 때 상장됐습니다. 현대건설은 20년 선 밑에서 계속 막혀 있죠. 5년째. 거기만 가면 밀려요. 그러니까 20년 이동 평균선 밑에 있다는 건 이런 압박을 가져오는 겁니다. 현대건설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에서 이 장기 이동 평균선 엄청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만약에 LG생활건강에 반전의 계기가 마련이 된다면 저 기술적인 부분을 기점으로 반전이 일어날 수 있겠죠. 60만 원대인데요, 지금. 그렇죠? 5월 4일 날 중국 상해식의 상무위원회가 발표를 했습니다. 조업 가능한 화이트 리스트 기업을 발표했는데 거기 LG생활건강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조업을 재개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리고 5월 11일 날 복공이 조업 재개입니다. 신청 승인을 받아줬습니다. 네. 그래서 5월 15일 스승의 날부터 상해 물류 사업이 정상화됐습니다. 며칠 전부터. 그 상해 보세구역에 지금 그냥 그
창고에 처박혀서 어디를 옮기지도 못하고 있던 상황, 그게 통관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리고 상해 물류센터에서 중국 전역 배송이 가능하게 됐다. 그래서 이게 드디어 물류가 풀려서 봉쇄당했던 그 부분이 풀린 거. 그래서 중국 시장에서 조금 활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연말에는 광고 문제가 있다면 저 상반기에는 6.18 쇼핑 축제가 있습니다. 커다란 네. 온라인 쇼핑 축제가 두 가지가 있죠.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에 해당되는 중국의 광고 문제가 있는데 11월 달에 있고 이거는 6월 달에 있습니다. 알리바바 그룹이 온라인 쇼핑몰 타오바오랑 티몰 이 있는데 6월 18일을 요 쇼핑 축제로 잡아가지고 엄청나게 큰 행사를 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죠. 그리고 징둥닷컴이랑 카올라 온라인 쇼핑몰 전부 다 그 참여를 하고요. 그래서 연말 광군제 비슷하다고 해서 제2의 광군제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초대형 온라인 판촉 행사가 있기 때문에 이걸 기점으로 해서 조금 반전의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차석용 매직 하다가 지금 뭐 차석용 매직이 독이 됐다 자꾸 그러는 게 그 당시만 해도 중국의 뭐 매출 비중을 굉장히 급격히 올리면서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칭찬을 막 했어요. 근데 그 뒤에 사드 보복을 맞으면서 어떤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니까 독이라고 했는데 그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꾸고 있죠 지금. 아 안 되겠다. 미국의 비중을 높여야겠구나. 미국에서 존재감이 미약하니까요. 그래서 2020년부터 확 틀기 시작했죠. 미국의 화장품 생필품 판매회사 뉴에이본을 인수했어요. 그러면서 미주에 진출했고요. 그리고 유럽의 더마 화장품 대표 브랜드 피지오겔 아시아 북미 사업권 인수했죠. 바로 이게 아까 이게 생활용품 쪽으로 들어가서 그런데 생활용품 쪽에서 피지오겔 엘라스틴이 굉장히 선전을 했습니다. 2021년도에 미국 헤어케어 브랜드 알틱폭스 지분 56% 인수했고요. 그다음에 미국 화장품 브랜드 크렘샵 지분도 65% 1,500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크렘샵은 생소한 이유가 미국의 MZ세대를 겨냥해서 색조 기초로 나온 최근에 나온 브랜드이기 때문에 생소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미국의 회사들이 2020년부터 2021년, 2022년 2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인수를 통해서 지금 북미 지역 확대를 노리고 있죠. 이거는 지금 중국 사업이 2017년 사드 보복 사태 이후에 굉장히 때려맞고 있기 때문에 북미 지역을 공략해야겠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본격적으로 나선 겁니다. 네. 그래서 차석용 매직 2가 북미에서 발현이 된다면 다시 한번 소비자들의 선택을 그리고 주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자, LG 생활 건강이 반등을 위한 제반 여건은 세팅이 이제 된 상황이고요. 기술적으로도 20년 이동 평균선을 근접을 하면서 앞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